속보로 전하겠습니다. 검찰이 지금 현재 기획재정부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왜 기획재정부를 압수수색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청와대의 하명수사, 청와대의 선거개입, 청와대의 후보 매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후보의 공약 수립 이행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 김태은 부장검사는 정부 세종청사 내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타당성 심사과, 이 타당성 심사과가 뭐 하는 데냐면 어떤 사업을 할 때, 어떤 국가 사업을 할 때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는 곳입니다. 이 예비 심사를 조사했던 타당성 심사과와 한국개발연구원, KDA라고 다 아시죠? 한국개발연구원의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서 정부의 예타, 즉 예비타당성 조사 관련 업무자료와 PC,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송철호 당시 후보가 지난해 6.13 지방선거 준비 과정에서 청와대 등의 도움으로 산재 모호병원 건립사업에 대한 정부의 예타, 즉 예비타당성 결과를 미리 알았는지, 미리 알고 송철호 후보한테 그 인폼을 줬는지, 정보를 줬는지 이것을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후보 측은 일반 시민을 위한 공공병원 유치를 자유한국당 후보였던 김기현 전 시장은 산업재해에 특화된 모호병원 설립을 각각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산재모호병원은 울산지역 수건사업이었으나 선거를 16일 앞둔 지난해 5월 28일 정부의 예타 불합격 발표로 사업은 백지화됐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송병기 현 울산시 경제부시장 송철호 후보의 완전 측근이죠. 그의 완전 측근인 송철호 부시장의 업무 수첩에서 송철호 당시 후보 측과 청와대가 2017년 가을부터 공공병원 설립 공약과 관련한 논의를 수차례 주고받은 단서는 이미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타당성 심사과와 KDI 즉 한국개발연구원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송병기 부시장은 선거 캠프가 공식 출범하기 전인 2017년 10월에 청와대 관계자를 만나고 나서 산재 모호병원 추진을 보류하고 공공병원을 조기에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업무수첩에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작년 3월에는 이진석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지금 현재는 정책조정비서관입니다. 이 사람과 한 회의 결과라면서 공공병원 총사업비가 2천억 원이며 기재부 반대에 대비해 울산시 부담액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적어놨습니다. 이건 뭐냐? 기재부가 흘렸죠. 누구한테? 청와대에. 청와대는 이것을 송철호 후보한테 줬고 완전 이런 엉터리 부족스러운 거 있습니까? 공약 준비 과정에서 아예 정부기관이 총동원된 셈입니다. 그렇다면 검찰은 이걸 파고 들어가게 되면 의외의 수확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즉 청와대 고위층의 꼬리를 밟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 긴급 속보를 마칩니다. RMB 진짜뉴스 정광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